등기는 여러분들이 민법 저 문제 좀 풀어보고 있습니까? 근데 모의고사 봤어요? 근데 좀 어려워. 민법 공부가 좀 많이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인데 물권법 쪽으로 그렇죠? 아 등기가 아 다른 사람도 잘 안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 반타 작업만 잘한 거야 전체적으로. 그럼 그 중에서 지적이 한 열 문제 맞아주니까 열에서 열두 문제 다 맞아 거의. 특별하게 이상하게 내지 않은 이상 지적은 거의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적도 원리를 딱 이해하고 그 전체 스토리를 쫙 한번 끼고 나면 할 게 없어 그것도. 자 이제 중요한 토지 등록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이 토지 등록은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 토지 등록하고 토지 이동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토지 등록에 관련해서는 자 여러분들 언제 수업 시간에 했던 64조. 64조 1항 2항 나온 거 있죠? 첫째, 토지 등록 누가 한다? 국가가 하는데 대표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토지를 등록하느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 이 모든 토지. 이것을 필지별로 토지 표시. 여섯 가지 있죠? 토지 표시 사항을 전부 다 등록할 의무를 부과해 줬다. 의무.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장관이 한가하다고 해서 바쁘다, 이 사람 바쁘다고 해서 한가하다고 해서. 전국에는 토지 다 등록을 달릴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위임하는 거야. 위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한 사유.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해라? 소관청이 결정한다. 소관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신청하지 않더라도 단서해보면 신청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 후 조사청량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직권등록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알았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 직권의 조사 등록 절차 순서를 물어보면 제일 먼저 자 직권 등록 절차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토지 계획서를 작성하지 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돼. 계획. 시 여기 토지 이동 현황 요거 이동인데 이용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토지 이용이라는 용어 안 쓴다 그랬지. 지지자 여러분 토지 이용 이런 말이 들어갔다 이건 정답 이렇게 하면 돼 무조건. 토지 이동 이란 말 써야 돼. 조사 계획을 세웠어. 계획 세웠으면 어떻게 돼 계획.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해야지. 조사 실시. 조사했으면 요 내용을 조사부에 기록해 주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여기에 기록하고 요걸 가지고 지적 공부 정리하기 압수하는 게 보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야. 지적 정리. 이 순서를 물어보면 계획을 세우고 무슨 계획이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그다음에 계획 세웠은 대로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이 내용을 토지 이동 조사부에 기록하고 이에 따라 지적 공부 정리하기 앞서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든 다음에 정리를 하더라.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 그치. 필지 단위 아까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 등록단. 인위적으로. 그럼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성립 요건이 있다 그치. 몇 가지? 여섯 가지. 지지지 축소 등 지번 부여적이 같고 지반이 연속되고 토지 용도인 지목이 같고 도면의 축척이 같고 소유자가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여섯 가지 건 갖추라겠지? 여기서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돼. 지분까지 같은 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필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합병의 요건이기도 한다겠지? 합병이란 뭐라겠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니까 합병은 반드시 일필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이 원칙이 있다 항상 뭐가 있다 했지? 예외. 예외. 이 예외는 이 여섯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예외가 됩니다. 나머지는 예외가 없지만 이 중에 어떤 거에 대한 예외가 있다 했지? 지목. 지목. 요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게 있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양입지. 양입지. 양입지는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야. 즉 주지목 추징 원칙이다. 주된 지목을 따라서 한 필지로 만든다. 이것이 반영된 형태가 양입지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양입지까지가 뭐가 된다는 여기까지 한 필지라는 걸 알아. 한 필지. 알았어요? 그럼 양입지는 예외니까 예외는 무한정인정하지 않는다 했지? 제한사유가 있다. 예외가 될 수 없는 거
즉 양입질환 조공된 토지를 무시하는 거야.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세 가지가 있다 했지. 조공된 토지 지목이 대거나 주종 비율이 10% 초과하거나 조공된 토지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한서에 해당된다. 제한서에 해당된다는 것은 일필지를 만들 수 없고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한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양입지까지 한 필지 제한서 걸리면 한 필지 못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렇죠? 요런 내용이 있어. 요까지가 이제 가장 서론적인 내용이야. 그러면 한 필지가 결정됐으면 1필지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게 토지 등록상. 그럼 토지를 등록을 할 때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그럼 1필지에 대해서 어떤 걸 등록한다?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여섯 가지.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여섯 가지 토지 표시라고 한다 했죠. 소재와 좌표 값은 따로 낼 게 없어. 소재, 행정구역. 세종특별자치 종촌동 지도 그려놓고 어디게요?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 내겠습니까? 이런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소재는 토지 표시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 굳이 문제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 값도 특별히 낼 게 없어. 여러분이 무슨 좌표를 가지고 무슨 찾고 계산하고 이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수치 지적 또 경계점 좌표 지적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 이 정도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뭐예요? 이 지번, 지모, 그 다음에 경계, 면적, 이 네 가지야.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항목을 보면서 설명하고 나갑니다. 자, 다시. 오랜만에 봐서 이제 무슨, 지금 전혀 안 들어가지 머릿속이 지금. 그지? 예? 너무 오랜만에 봤어. 한 달 만에 봤어, 한 달. 그지? 한 번 건너뛰면 한 달이야, 지금. 저 지난번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들어가셔가지고 물론 연세가 드셔서 좀 계실 줄 알았는데 강의하다 말고 들어가셔도 딴 데서 좀 강의하다가 갔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급히 월요일날이라 그 3일 전은 딱 걸려서 못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연기 좀 해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자 그러면 자 143페이지 143페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100일이 안 남았어. 그렇죠? 100일 행사 100일 행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때가 최근에 100일 행사 한 것 같은데 여간 100일도 안 남았지만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남아도 이 공부가 잘 안 돼. 긴장감이 떨어져서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 100일도 많아. 원서 접수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야. 그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걱정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1월 달에 공부할 때나 10월 달에 공부할 때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있지. 1월 달에 한 달은 10월 달 하루만 다 끝내버려. 한 달 공부할 내용.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은 수십 번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이게 갈수록 가속도가 붙으면서 정리가 잘 돼.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1월 달 가면 긴장감이 전혀 없어서 시험 본다 개념이 없어. 마라톤 뛸 때 막 출발하려고 해서 지금 종착지 생각을 못해 출발할 때는. 근데 이제 난 거의 종착역에 가까우면 이제 마지막 퍼트로는 거야 그때 스포트 마지막 알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달리는 거야. 알았어요? 7월달 8월까지 달리는 거야. 그냥 달리기 쉬지 말고 서서히 꾸준히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막판에 스포트를 해야 돼. 그때가 핵심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체력과 그 지금까지 그 실력을 구비해놔야 돼. 아무것도 공부한 것 같지 않은데 전국의 수험생 다 똑같아. 공부한 것 같지 않아. 남아있는 게 없어. 공부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헌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머릿속에 다 이게 좀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용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용어는 어느 정도 들어오잖아 벌써. 시간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딱 원서 접수하고 나중에 그때부터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체력도 그때 대비해서 잘 비축해 두고 지금까지는 여름이라 해서 여러분 더위에 더위 먹고 안 됩니다. 그리고 대신 여러분들은 이제 휴가는 없는 거예요. 여름 휴가 가고 뭐 이런 거 이런 계획은 잡지 마시고 휴가는 시험 끝나고 가을에 시험 잘 보고 나면 놀러 가도 재밌어. 근데 시험 못 보고 나면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잘 보고 나서 나중에 하고 여름 덥더라도 더위와 싸워가면서 공부하셔야 돼. 물론 요즘 에어컨이 잘 돼 있어서 굳이 덥지도 않잖아. 나가봐야 더운데. 근데 더위 끝나면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원래.
이게 이 시험이란 건 여름에 무더위를 이기고 나야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공부하실 때는 항상 눈으로만 공부하거나 생각으로만 공부하면 남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찾아봐야 돼. 수죽, 손이 고생을 해야 돼. 자꾸 찾아보면서 확인해야 돼. 그래야 요약집이든 기본서든 해당 부분을 자꾸 넘기면서 이게 어디에는 찾아봐야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냥 눈으로 딱 답, 문제, 답 하면 다 보고 나면 이게 머릿속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기억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손으로 찾아보면서 했을 때 이게 다소 번거롭지만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셔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답답한, 가만히 있으면 잡념이 들어. 근데 막 찾아보면 잡념도 안 들고 공부가 돼. 옛날 수학 문제 풀때막 풀다 보면 여러분들 막 정신없이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냥 풀고 나가는 거 똑같아. 그냥 가만히 눈으로 공부하면 딴 생각이 들었는데 막 찾고 왔다 갔다 하면 생각이 집중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름에 덥고 그러더라도 이걸 잘 넘기고 가셔야 결실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자, 143페이지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64조 설명해주고 시험에 단골로 나온다 그랬지? 이게 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 조문은 계속해서 나왔어. 자, 박스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가려면 옳은 걸 찾아라. 누가 무엇에 대해서 필지 이런 문제 나오면 밑에 먼저 지문을 봐. 알았어요? 요령. 먼저 이걸 먹고 이저 문제 있는 문제 지문 속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밑에 오지선다형 중에서 오지 다섯 개 지문 중에 어떤 내용이 지금 나열돼 쭉 보다가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보면서 문제 읽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무엇에 대해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역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토지를 등록할 의무는 누구라 하겠지? 국장. 어떤 토지라 하겠어요? 모든 토지. 그래서 관리 토지 이런 이상한 말씀 안 돼.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한 필지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장관이 한가하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바쁘잖아. 못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무했다? 소관청. 언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해라? 지역 소관청이 결정해라.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이 조문은 아주 자주 나오니까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필지가 무엇이냐 이 문제 관련된 건데 1필지 성 요건만 보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3번. 1필지가 되려면 6가지 조건을 갖추라겠지? 지지지, 축소 등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 등록 단위 필지라고 했는데 6가지 지번 부여적이 같다. 지번 부여적은 동리 이에 준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정동을 의미한다. 지반이 연속되었다. 연결되었어야 돼. 지목인 토지 용도가 같아야 돼. 도면의 축처이 같아야 돼. 소유자 같아야 됩니다. 이때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돼. 등기 여부가 같다. 즉 등기된 토지끼리 또는 등기 안된 토지끼리는 한 필지를 만들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1필지 요건을 말하는 6가지 요건을 물어보는 게 지금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합병의 요건은 똑같은 거예요. 1필지 성 요건이 아닌 거 지번 부여 지역 지번 지역 부여 지역이지 이게 원래 지번 부여 지역이 같고 지목이 같고 축척 같고 지반 연속 소유자 동일했지만 기타 권리 이건 1필지 요건에 들어가지 않죠. 소유자만 같으면 돼. 소유자. 그래서 5번 틀렸고 그다음에 4번 문제 뭐 양입지 관련된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양입지. 양입지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1필지 요건 중 지목 동일 요건의 예외. 즉 조응된 토지를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조응된 토지거나 주된 토지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는 주된 토지에 집어넣어서 그냥 한 필지 만들어 버려. 그냥 무시하는 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양입지, 양입지. 자, 양입지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소유자 같고 지반 연속. 즉, 양입지는 나머지 요건 다 갖춰야 돼. 근데 어떤 요건만 예외라고? 요 지목동, 요거. 나머지, 지번이 다르다 그러면 양입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알았어요? 지반이 연속 안 됐다 그러면 양입지 자체가 안 돼. 나머지는 갖춰야 돼. 요 용도, 요것만. 그래서, 1번 지문처럼 소유자 같고 지반 연속. 이런 거 갖춰야 돼. 조응된 용도의 지목이, 토지 지목이 대연. 대면은 제한사에 걸리지? 양입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인 금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금덩어리. 가다 돌덩어리 무시해서 여기 양입지가 됐지만 금덩어리 주먹만한 금덩어리 나왔어. 무시할 수 있어요? 요새 금환돈 굉장히 비싸졌어요. 여러분 살려면 30만 원 이상 줘야 돼. 금환돈에. 금덩어리 한돈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돌로 생각, 주먹만한 돌은 이게 얼마 되겠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금덩어리가 뭐야? 28개 지목 중 대가 금덩어리야. 무시할 수가 없어. 양입지가 못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대가 아닐 것이지 대이면 제한사유에 걸리니까 주된 용도 토지 편의로에 설치된 도로나 구호 등의 부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 이내 왜? 초과하면 아니니까 10% 이내면 10%까지는 무시한다는 거야 10%를 넘어서면 무시할 수 없다는 거야 초과 그 다음에 5번 지문처럼 종된 용도 토지 면적 330제곱미터 즉 100평 330제곱미터 이내 이거 초과하면 이제 무시할 수 없지 제한서 걸리니까 그러죠? 이게 바로 6번 문제에 기출됐던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6번 문제. 지금 양입지인데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했지. 즉 양입지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거. 이 얘기는 뭐야? 제한서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봐라.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그럼 거긴 양입지인데 주된 토지가 지금 과수원이고 종된 토지가 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된 토지가 큰 땅이고 이 안에 유지 무릉덩이 하나 이렇게 있어. 유지. 이 안에. 이 주된 토지, 이 종된 토지인데 용지 유지야 물이 구해져 그러니까 종된 토지 첫째 지목은 이건 물건인 것 같지 요거 두 가지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종된 토지 대면 양이 안 되는데 이거 유지니까 이거 볼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비율과 면적을 본다는 거야 그럼 첫째 1번 종된 토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주된 토지 과손이 5천이야 종된 토지 유지가 얼마 450이야 그럼 딱 보면 어디에 330 초과에 걸렸잖아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도 4천 대 331 어디에 걸렸어 330 초과에 걸렸지 세 번째, 3000대 301, 어디? 10% 초과, 여기 걸려버렸지. 그 다음, 네 번째, 2000대 210, 역시 10% 초과하지. 다 안 되는 거야. 근데 5번은 1000대 100, 10% 이내, 초과하질 않았어. 여기니까, 양입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5번만 된다. 이런 내용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번에 대해서, 이제 아까 여기서 토지 필상 중에 지번, 이거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건 지목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지번 그 다음에 면 경계나 면적 순이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번에 대해서는 첫째 무엇을 알아두라 했지? 지번 표기 방법 그 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 그 다음에 분류 방법 중 기본 위치에 따라서 북서기번 뽑은지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번에 대해서 표기 방법을 논할 때 토지대장 지적도에는 숫자 하나만 써. 그런데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숫자 앞에다 산자를 붙여. 산자. 하나만 나오는 걸 뭐라고? 단식지번. 단식지번. 그래서 뭐 백삼이다. 산오다. 그럼 복식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두 개 나란히 쓴다 했지? 백삼의 일. 이때 앞에 나온 걸 본번 뒤에 부번 요 대시를 의라고 읽으라 했지? 여기도 산, 여기 산, 뭐, 5 나오고 5에 3.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는 거.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는 지번 숫자 앞에다가 산자를 붙였다. 한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뒤에다 임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북서기본 본칙이라는 것은 전체 지번 부여적 중 기본 위치 어디서? 자, 이게 한 동이라, 동이라 생각하면 지번은 이쪽, 북서쪽, 여기에서 좌에서 우에서 이쪽에서 기본했다. 스타트 했다는 거, 기본. 여기에서 순서가 이쪽 흘러가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간다.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북서의 본칙.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특히 기본적으로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번 부여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하는 소관청. 어디 단위?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 동이나 리라고 했지? 지번 부여 지역별로 어디에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즉 북서의 본칙 이게 기본적인 저 용어들이에요. 조문 내용이란 말이에요. 조문 내용.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다 했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다 했어요. 전부 다 기본 구조가 뭐라고? 원칙과 예외 구조라고 했지. 자 그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이게 원칙. 예외는 최종 지번 단위 본번을 부여하는 거. 이거 예외. 예외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기억하라겠지? 최원수. 최종 지번의 인접 원거리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필지 수필지. 이런 말이 나오면 예외로 가서 본번 최종 지번 단위 본번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할시 지번부 연칙 뭐라고 했어요? 분할시는 분할 개념이 한 필지를 두 필지하고 나눠 등록하는 거지. 그러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요 부번이 두 번 겹쳐야 돼요. 그다음에 예외는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 여기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합병은 선순위 지번이 합병의 지번이 되는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외는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 신청하면 예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신청이 없으면 원칙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적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보용호. 이것은 세 가지 세트면 얘기했지.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비치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라고 했어요. 지적확정 측량한 지역은 종전지번 중 본번만 사용함이 원칙이다. 이 본번 중에서도 제외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 했지. 경계 걸친 지번, 도시개발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이런 것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본번만 사용하지만 안 쓰는 본번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할 지번 수가 부족해 부족한 지번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에? 첫째, 단지식으로 하거나 블록식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최종 지번 다음에 더 이상 걸린 숫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지역 확정 측량 지번,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준용하는 경우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첫째 언제 공사 준공전에 미리 부여하고 줄 때 이때는 사업계획도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지번별 조서가 아니라 도면인 사업계획도에서 14회 때와 28회인가 9회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준용한 세 가지 3호선 어디 간다 했지? 지축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시 이걸 준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지번이 없어지는 걸 뭐라고 했어? 결번.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보존을 하는데 결번이 생길 수가 없는 게 뭐라고 했지? 여기서 신규 등록하고 분할. 이거는 결번이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해줬지? 이거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기출됐던 문제들 보시면 자 146페이지에 우선 7번 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걸 반복하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틀린 거.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대회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라.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 사이 대시 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어라. 신규 등록의 경우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정안의 최종 자 신규 등록 등록정안 나오면 신규 등록 등록정안 나오면 자, 이 채원수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최종 지번의 인접, 뭘 떨어져 있나, 여러 필지냐, 이런 말이 있으면 예외로 가는 것이고, 없으면 원칙 가는 건데, 지금 최종 지번의 인접 있네. 그러니까, 최종 지번 다음 본번, 이게 나와야지. 그래서, 거기 보면 부번이라는 말이 또 붙었네. 틀렸죠? 합병의 경우, 합병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지만, 예외가 있나 보셔야 돼. 주거 사무실 문제 나오면, 신청을 꼭 찾아야 된다 했지.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나왔어. 예외가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뒤에 신청의 단어가 있나 보세요. 있죠? 신청. 그럼 예외로 가서 신청한 때는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의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축척변경. 이건 어디? 축척변경 지축행. 여기지? 그러니까 지확정측량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죠? 예. 그래서 지확정측량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계속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간단한 문제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8번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8번 같은 경우도 간단하지만 서로 계속 바꾸는 거야. 오히려 옳은 걸 찾는 게 어려워. 틀린 건 하나만 찾으면 되지만 옳은 건 나머지가 못 틀린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1번 소관청이 지번변경. 지번변경은 소관청이 하지만 사전에 여기 나온 것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절차가 있는 거이고. 알았어요? 시, 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번변경에서는 장관 승인이 아니라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그 다음 2번처럼 임야대장, 임야대회 등록한 토지 지번은 숫자 뒤가 아니라 어디다? 숫자의 앞, 여기서 숫자에서 이쪽을 앞이라고, 이쪽을 뒤라고 하는 거야. 앞에다가.
그다음 지번은 본번과 부번호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했어요? 북서 여기 북서에서 이쪽 이방 남동쪽으로 여기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있을 때 여기 방향 북 이 세로축부터 읽어 북서에서 기번에서 남동으로 끝나는 거 북서기번 번칙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신규 등록 등록장 원칙이 부번 붙여라 맞고 그 다음에 4번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지체 없이 사유를 어디다 등록하라고 할까 결번대장 결번대장 뭐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서 똑같은 문제 나오죠. 자, 10번 문제 간단하지만 29회 때 나왔던 거 보세요. 이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물어봅니다. 틀린 걸 찾으라고 했죠.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숫자 앞에 산자 그 다음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북서기 본칙이라고 했죠.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되 본부원 사이에 대시표시로 연기라고 의의라고 읽으라고 했고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즉 동리별로 자 분할의 경우 분할로 필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서 부번 이렇게 부번 부번 두 번이 겹쳐야 되는 거예요. 자 합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이렇게 필지가 다섯 필지가 주어졌어. 자 합병하라 그럼 뭐라고 해서 본번 중 선순위 같이 선순위 제일 빠른 건데 본번 중 선순위 부번 붙지 않은 것 중에 제일 빠른 거 그래서 38이 제일 빠른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3번도 요걸 얘기했죠.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자, 준공장에 미리 사업 시행자가 요청하면 미리 지번을 부여해 줄 수 있어. 이때 뭘 얘기한다고? 사업 계획도를 근거로 한다. 가로 안에 사업 계획도에 의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게 똑같은 게 15번 똑같은 나온 거. 15번 보세요. 28에 나온 거. 자, 15번 문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중요한 걸 찾아 이걸 중요한 뭐라고? 지축행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그래서 이걸 중요한 거 지축행 그러면 기억님 이 세 가지밖에 없지.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보세요. 계속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자 틀린 거 1번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번 변경이란 말이 나왔지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절차 그 다음에 어떤 거 이거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 여기까지 연결시키면 됩니다. 2번 신규 등록의 경우는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 원칙이지 이게. 3번 분할의 경우는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 맞죠. 나머지 필지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이 아니라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수업시간 제가 이해를 시킨 이유가 이거를 이해한 구선 막 보려면 그 말이 무슨 본 왔다 갔다 머리 아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지번 부여가 좋았더니 설명했잖아. 10에 뭐 3, 10에 5, 뭐 11 해가지고 한 500에서 끝났다. 근데 저 10번지를 3필지 잘라 그러면 한 필지는 뭐라고?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했지. 그럼 다시 자 요거를 두 필지 나누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요 내용을 항상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등록전환인데 자 그럼 여기서 등록전환 신규 등록 등록전환 나오면 예외 최원수가 있나 보는 거예요. 최종지번 여러 원거리 거리가 멀다 여러 필지 수필지가 있나 봅니다. 근데 4번 지문에 여러 필지니까 최원수 여기 여러 필지란 말 들어갔네 예외 그래서 등록전환 대장토에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 예외로 가야 되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그다음에 5번 합병 이용 소유자 합병 전 필지 주거 사무실 합병 주거 사무실 나오면 항상 뭘 찾으라고 신청을 찾으라고 했지? 신청 있나 보시고 신청이 남아 있으니까 의무가 된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지겹지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면 그냥 연습용이야 그냥 연습용. 그러니까 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딱딱 보는 순간 나중에는 아, 이 말이구나. 딱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를 위해서는 계속 읽어가. 그러면 이제 아, 한두 번 볼 때는 좀 막 그냥 지루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되면 아, 이건 다 하는 거다. 그럼 다시 제껴놓고 그거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것만 하나 더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에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지목은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지목이에요. 지목. 지목에 대해서는 첫째, 용도 지목지를 취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지목 설정의 원칙이 몇 개 있다고? 일필일목. 자, 지목 설정의 원칙. 지목 설정 원칙. 자, 일주일 사용. 일필일목 원칙. 주지목 추징 원칙. 일시 변경 불변.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징 원칙. 그 다음에 용도 경중이나 등록 선후 원칙. 이건 학설. 이 세 가지 실정법에 있고, 이건 개별법에 있는 거예요. 이거 법, 실정법에 다 있는 거죠. 요까지는. 그래서 일필지마 지목은 몇 개? 하나씩. 한 필지가 여러 용도 사용될 땐 주된 지목을 따라가. 주지목 추징. 이건 수평적 용도 경합. 그 다음에 일시 변경. 불변이라는 건 영속성의 원칙. 즉 임시적,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땐 지목을 안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은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요거 학설로 나오는 거 용도 경중이라는 것은 수직적 용도 경합이 생기면 중요한 용도를 따라가라는 건데, 이건 주지목 추종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안 되는 것이고, 등록 선후 원칙은 뭐다? 시간적 경합이 있으면 먼저 등록된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지목 설정의 원칙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 표기 방법, 표기 방법은 대장에는 뭐라고 했어? 대장, 정식 명칭, 정식. 즉, 토지 임야 대장은 정식으로 써라. 도면, 지적도 임야도, 도면은 약식 부호로 써라. 약식 부호로 쓸 때의 원칙이 뭐다? 첫 글자, 두 문자 주의, 예외가 차문자, 두 번째 글자, 차문자로 쓰는 것 스물 몇 개, 요게 두 문자가 24개고, 이게 몇 개? 네 개니까. 암기하라겠지? 그럼 다음 경 힘들지? 요거 네 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천원 차자. 천이 뭐야? 천이. 하천. 원이 뭐야? 공원이야? 유원지. 이거 엉뚱한 천원 차 있는데 원이 뭐 있고 공원은 안 큰일 납니다. 차가 뭐야? 주차장. 장은 뭐야? 공장용지. 그래서 자 하천 이것은 천호 같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학교용지가 학을 쓰기 때문에 이거 여기 학교용지. 학교용지가 학을 쓰는데 잘못하면 좀 하나 찍히면 학교용지인지 뭔지 헷갈리니까 두 번째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원지, 유원지. 이것도 왜 유원지는 유지가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유지. 그 다음에 주차장, 이건 주유소용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 이건 주유소용지가 주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공원 때문에 그래요. 공장용지, 이건 공원이 공을 쓰니까 안 돼. 그래서 공원 원이 아니라 공입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 목이야. 공장용지만. 용지가 붙은 게 9개 있다 했지? 이건 임의적으로 뗐다 붙였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공장용지. 주유소용지인데 주차장 용지는 없어. 주차장이고. 알았어요? 요 내용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8개의 지목이, 지목이 전부 다 특히 주의할 게 본문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 기억하라 했지? 요거 한 대여섯 개 주의할 게 있다고 했어요. 단서가 붙은 거. 요거 단서 절반이 단서가 붙어 있어. 절반이. 알았어요? 28개 중에 절반이 단서 붙어 있어. 단서 다만 단 이러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게 나온 거. 다 시험 문제 다 나온 거예요. 이걸 주의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 아셨죠? 자, 그러면 전 하면 뭐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할 게 본문 중에 주의할 게 뭐라고 했어요? 전.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어떤 작물? 전 하면 저 얘기했어요. 전에 기억나요? 전 어?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에서 전 고개 약봉닭 묘관죽순이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전은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재배한 토지인데 이걸 뭐 한다고? 재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식용목적 죽순재배지.
식용 목적 죽순 재배지 이게 전략이었으니까 이게 하나만 떼서 내는 거예요. 여기 원예 작물인데 여기다가 과수류를 제외한다는데 왜 과수는 따로 있으니까 과수류 포함 이렇게 내거나 또는 여기서 하나만 딱 묘목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묘목 관상수 어디서 나왔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내요. 처음부터 곡물부터 내면 아 이건 전 다 알아. 근데 여기는 안 내. 쭉 하다 끄트머리 몇 개 하나 둘 잘라가지고 묘목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지금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시험장 하면 긴장한 상태 막 보다 보면 이게 어딘가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28개의 지목이 있다는 거 무엇이란 건 알아야 되는데 가장 기출 문제는 다음 중 지적에서 규정하는 지목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래가지고 뭐 농지니 무슨 뭐 산업용지니 저수지니 막 만들어내는 거야. 출제위원이 출제위원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진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 공부 안 했으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지목 없다 우리 없다 금방 아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거기서 구별력 선별력이 없어. 최소한 암기는 안 해도 구별해낼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답은 뭐가 있어요? 답은 답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뭐라 했지? 벼연미왕 벼연 미나리 왕굴 등의 식물을 재배한 토지 그래서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한다 이것을 재배한다 이러면 답이 되는데 여기서 연이나 왕굴이 자생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간다 했어 이거는 자생 유지로 간다 했지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 준 거를 알면서 문제 풀어야 돼. 그리고 단서가 나올 때 첫째 과수원부터 단서 나온다 했지 과수원 이거 뭐 과수류를 집단 재배 과수류 집단 재배 이게 과수냐 과수류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야 돼 알았죠? 이건 예시 우리 나열된 건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 없는 거 포도나무도 과수류야 집단적이어야 돼 재배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그리고 여기 부대한 저온 저장고도 다 과수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단 뭐야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 주거용 건축물 제외한다는 건 대란 거야 건축물이 부지는 이것은 과수원이 아니라 이거 제외시킨다고 했으니까 이건 대로 간다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나온 게 묘목과라 그랬지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이렇게 과수원부터 나오는 거예요. 과수원에는 주거용 건축물 대 목장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 대 묘지 안에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대다. 이 세 가지만 예외를 인정한 거예요. 나머지는 공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공장용지 종교용지 안에 주거용 종교용지 다 양입돼버려. 이 세 가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쭉 이제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 설명했던 단서가 붙은 게 꽤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세요. 152페이지 17번 문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봐라. 지목의 설정 방법은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 28개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여한 방법이 첫째 일필일목의 원칙 그 다음에 주용도 내지 주지목 추종 원칙 주용도 추종은 지목이 용도 지목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주용도 추종 원칙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등록 선의 원칙 일시적 임시적 용도 불변 이건 영속성의 원칙이라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 지목 18개 즉 1910년 한일 합방되고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어요. 1912년에 등록할 당시는 몇 개에 18개에서 출발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늘어났죠. 지금 현재 28개까지 1, 2, 3, 4 이렇게 넘어간 거야. 자, 1910년 한인합방 12년에 토지조사사업 실시할 당시 18개 1918년 임야조사업 끝나고 19개 1943년에 자 21개 이게 1975년경 변동되면서 24개로 대대적 정비 2004년도 2003년 개정된 2004년부터 이게 28개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늘어났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목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세분된다. 왜 용도라는 것은 점점 더 토지 이용 가치가 증가되면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목은 토성지목, 지형지목, 용도지목 이렇게 분류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 용도지목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소방관계법규에 설치된 우연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의 부지는 잡종지라는 지리신 내용. 우연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 부지는 잡종지입니다.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 집회장이나 수장을 건축하여 사용승인 등의 지목은 종교용지다. 종교용지라는 것은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상 종교시설 쓰느냐. 이런. 그래서 사당 부지도 뭐라고 된다 했지? 종교용지, 사당. 그럼 사당이라는 것은 일반 공중이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이 자기 후손들이 조상에 대해 제사만 지낸다. 그래도 종교용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넓게 보면 제사의 의례, 제사를 지내는 곳은 종교시설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세요. 옆에. 자, 옳은 걸 찾아라. 자, 물을 정수에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수도용지에 들어가 있는 거, 수도용지. 자, 그 다음에 2번.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조 설치했다. 그럼 뭐야, 이거는? 독립적이다? 물창고 같은 걸 뭐라고 한다? 창고용지라 했지. 대가 아닙니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유지로 가야 돼. 그래서 댐, 저수, 소지, 토지와 연왕구를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되는 토지는 유지이기 때문에 뒷부분이 잘못됐죠. 연왕구를 재배한다. 그럼 어디로 가? 벼연미왕 답이 된다는 거. 답. 그다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이렇게 하면 다 대. 전이 되려면 과수류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과수류는 과수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예작물 중 과수를 뺀 원예작물, 그 다음 이런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중림지는 또 임야야. 아까 여기 전엔 뭐라고? 식용목적 죽순재배. 죽순재배. 그래서 중림지와 구별을. 수업시간에 나눠뒀던 그 프린트물 잘 다 활용해서 보셔야 돼. 임야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7가지 암결하겠지. 뭐라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수주감자, 모습황, 암기해야 돼 그냥 기본적으로. 알았죠? 임야,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걸 뭐라고 한다? 임야. 그 다음에 용배수를 위해서 일정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나 뚝 이런 것들은 제방이 아니라 뭐다? 구거. 이거 여러분들 구거와 하천을 구별 잘하라고 했지? 자, 구거나 하천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천은 자연의 유수. 항상 물이 흘러. 자연 유수. 근데 규모가 커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구거면 인공적 수로. 인공적인 수로. 그리고 자연의 유수산만이 나오는데 규모가 작아, 소규모 이러면 국어로 갑니다. 그리고 하천에는 뚝은 뭐냐? 뚝은 제방이기 때문에 지목이 별도로 가지만 이 국어에 뚝을 만들어놨다 이건 국어에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별도로 제방이라는 말 안 씁니다. 자, 이렇게 하천과 국어 특히 자연의 유수가 나왔을 때 규모가 작다는 단어가 붙어있나 이걸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같이 인공적인 수나 뚝은 국어로 들어가고 제방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것도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20번도 보시면 이건 거의 만드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옳은 걸 찾으라겠지.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했다. 그럼 이게 목장용지가 목장용지 중에 아까 묘목과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대가 된다 했죠. 단서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성공사 중립했다. 이것은 바로 여기 사용목적 추정원칙에 따라 공장 건물이 없어 다 공장용지야. 그런데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3번 지문처럼 제조를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와 그 같은 구역 안에는 의료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이 공장 안에는 의료체육시설 또 기숙사 일체 다 공장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해서 벼연미왕 이거 나오면 뭐가 돼? 답이 되는데 이건 농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즉 우리가 사적지가 되려면 자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고적 기념물 보존하기 구획된 토지 사적지인데 사적지 단서에 이 세 가지 학원종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원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된 지목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적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학교 시설 안에 문화재가 있어 그럼 학교용지. 그다음에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가 있어 그럼 종교용지. 공원 안에 문화재가 있어 그럼 공원. 즉 사적지 아니라는 거. 양립돼 버리지. 단서. 사적지 단서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서는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 다 거의 다 기출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하나 볼까요? 22번. 자,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쓰세요. 지목 기본적인 문제. 자,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일필일목의 원칙을 말하. 일필일목의 원칙. 한 필지가 두 개 이상 용어도 사용될 땐 주된 용어를 따라가라.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임시적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일시변경 불변 영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주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무엇을 막느냐에 따라 명칭만 바뀐 것이 전부 다 제방. 지목이 공장용지일 때 도면에는 뭐라 온다. 천원차장. 공장용지 뭐야. 장. 공은 공원을 의미한다 했지. 천원차장 꼭 기억해야 돼. 뒤에 또 문제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24번 문제 하나 보세요. 역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이 옳은 게 더 어려운 거라겠죠. 1번 지문처럼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 갖춘 토지다. 그럼 어디로 간다? 공원이지. 공원. 그래서 거기 보면 관계 법률에 따라서 공원 또는 녹지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됐다.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됐으면 이것은 전부 다 지문이 뭐다? 공원이지만 법률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됐지만 주의할 게 두 가지 있다 했지. 첫째 뭐라고 해서 자연공원법상 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법률에서 결정됐지만 이건 대부분 임야가 대부분이고. 그럼 두 번째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지목이 뭐다? 이건 묘지로 간다. 요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얘기 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온수, 약수, 소류 등을 일정한 양소 운송한다. 그러면 이것은 광천지에서 제외시켰죠. 광천진, 자, 온수, 약수, 소유기 등이 용출된 용출구와 그 주변, 이것이 광천지일 뿐이지, 이걸 운송하는 운소관, 송수관이나 송유관, 이런 부지는 잡종지가 되기 때문에 광천지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 연미왕, 연이나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 이것은 뭐가 된다? 에? 답이지. 그 연은 뭐 저기 한잔 잘못됐네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해상의 인공. 해상은 지적 대상이 아니야. 지적은 토지는 바다 위에 있는 땅만 등록하는 거야. 그래서 양어장에 들려면 육상에서 육상에서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식물 번식을 위한 시설 갖춘 부지를 양어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해상은 지적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소규모 부지는 어디로 간다? 자연유수 뒤에 소규모 그럼 어디라고 했지 아까? 국어. 자연유수 그러면 다른 말로는 하천인데 뒤에 소규모 그럼 국어로 가야 돼.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기 방법 관련된 것 계속 나오는데 그다음 넘겨 보시면 뭐 간단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26번 문제 하나 보세요. 자, 옳은 걸 찾으라 해서 옳은 거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랑 체육용지다. 체육용지에도 단서가 붙어 있지. 체육실 체육용지 뭐라고 해서 실종스승 골륜이야 이렇게 했지. 뭐라고 해서 실내 체육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스키장, 승마장, 그 다음에 골프장이나 경륜장 이렇게 나열된 게 있는데 단서가 체육시설에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것 제외된다. 즉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제외시고 유술 이용한 요트장이나 카누장, 살림하는 야영장, 욕화산, 요트장, 카누장, 살림하는 야영장은 제외시켜라. 단서에 붙어있어. 체육용지 단서. 그래서 이런 요트장, 카누장, 살림하는 야영장 이 세 가지는 체육용지 단서. 요트장, 그 다음에 카누장, 살림하는 야영장은 제외시킨다. 단서에 들어가 있다. 단서.
그 다음에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자, 호두나무는 나무에서 과일이 열렸지? 과수류입니다. 과수류. 그래서 이것은 과수원에 속한다라고 했고, 그 예, 조문에 나열된 건 예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과수원 예시. 그 다음에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단지 설치는 통로는 뭐가 된다? 이것은 예, 도로가 아니고 대. 대. 도로에서 제외되는 게 이렇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설치는 통로. 이게 아파트 안 했으면 대. 공장 안 했으면 공장 용지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 아까 이건 묘지공원은 이건 묘지가 된다 했지? 공원이 아니고. 그럼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걸 예상된 소규모 수로 부지는 우리 자연유수인데 뒤에 소규모라고 나왔지? 그럼 뭐가? 국어로 간다는 얘기지. 주의해야 됩니다. 이 계속 이런 문제 나와요. 29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걸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 얘기는 지목이 이렇게 많이 나왔단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 연왕골 등이 자생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유지로 가야 돼. 재배하면 답으로 가려고 했더니 자생. 천일지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렬 사용했다. 그럼 이건 공장류가 되지. 염전에서 제외시키는 단세에 들어갔어. 천일지연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할 때 염전인데 단세에 오면 이렇게 동렬 사용하면 제외시켜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판매 목적 설치는 물류장, 야외전시장, 주차장 제외시키지. 주차장은 이런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인식을 갖췄거나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가 주차장인데 요 주차장 제외시키는 네 가지, 주차장에서 제외시키는 거 네 가지가 있다. 뭐야?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 이 제외시키는데 요 부설주차장 중에서 또 뭐가 된다? 주차 유발시설 부지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 다시 주차장이 된다. 인근 남은 주차장 이건 붙어있을 땐 제외. 그래서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은 주차장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자동차,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있는 급유, 송유시설은 주유수용지에서 제외시킨다.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학교용지원 종교용지 딱 나오면 이건 사적지에서 제외시킨다 했지. 즉 이건 주된 지목으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유적, 고적, 기념을 보호하고 구획된 토지가 사적지인데 이 문화재가 학교용지공원 종교용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외시켜라. 즉 주된 지목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다 단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단서 문제. 그 다음에 31번 문제도 이거 다 기출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읽으면서 그 단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학교 교사. 이 교사라는 건 거기 집사자를 썼지. 선생이란 티처가 아니고 집이란 얘기지. 건물 집사자 이거. 어떤 분은 맨날 이러기도 교사라니까 자꾸 선생을 생각해.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사. 교사. 집사. 집. 학교 건축물. 학교 건물과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설 부지는 학교 용지가 되며 물건을 보관 저장 독립적 그러면 이거 창구 용지라 했지. 3번 시체나 유리 매장됐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묘지로 가는데 이 봉안시설 다 묘지입니다. 근데 묘지 관리란 건축물 여기 아까 묘목과 묘지 관리란 건축물 부지 목장 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과수원의 주거용 건축물은 전부 다 대가 된다 했지. 단서가 있다는 거 단서. 그래서 이건 묘지 관리라는 건축물은 대기 때문에 묘지로 한다면 틀려. 그 단서까지 묶어서 설명한 거잖아. 그 다음에 4번 지문 교통을 운수를 위해서 일자는 궤도. 궤도란 말하면 철도인지 생각해야 되죠. 궤도. 그 지상에 역사, 차고, 공작창 전부 다 철도인지가 됩니다. 지금 서울역이나 용산역사처럼 바닥에 레일이 깔려 있어요. 궤도가 있어. 거기다 건물 빌딩을 지어놨어. 그래서 뭐다? 철도인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한 그럼 뭐야? 양어장입니다.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 이제 쭉 보시고 이제 또 이제 표기 방법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표기 방법이 자 33번부터 이 표기 방법 천원 차장 기억하라 했지? 33번 작년 문제 얼마 쉽게 나왔나 보세요. 자 지적도에 등록할 때 도면에 자 도면에 지적도에 등록할 때 표기할 방법 옳은 걸 찾으라 했어. 지목을 그러면 한 글자씩 쓰라 했지. 원칙은 두 문자, 예외 차 문자. 그래서 차 문자 천원 차장. 그럼 광천진 천원 차장이 안 들어가니까 광. 공장용지 천원 차장이 들어가니까 장. 유원진 천원 차장이 들어가니까 원.
제방은 안 들어가니까 제, 도로는 안 들어가니까 도. 그럼 35번 보세요, 옆에.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웠던 게 바로 전해야지. 여러 개 묶어서 한 번에 물어봤지. 보세요. 똑같이. 자, 틀린 걸 찾아야겠어. 공원 천원창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유원지가 들어갔잖아. 공원은 그냥 공. 그 다음에 목장용지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목. 틀렸죠, 이거는. 하천은 들어가 있죠? 근데 뭐야? 천이 들어갔는데 하락했지? 틀린 거. 주차장은 들어가 있지? 차, 맞고. 양어장 안 들어갔으니까 양으로 가야지? 근데 틀렸지. 어라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원창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딱 첫 글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천원창이 뭔지 모른다는 거. 그럼 또 문제 생겨. 요건 암기해야지. 천 뭐라고? 하천, 원, 유원지, 차, 주차장, 장, 공장, 요 네 가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괜히 이거 비슷한 거 엉뚱한 데다 글자 갖다 해서 막 따라가면 안 돼요. 네 가지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요. 천원창. 요거만 차 문자면 나머지는 다 첫 글자 두 문자다. 그래서 1번만 1번 틀린 겁니다. 니은과 디귿과 미음이 틀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쉬었다가 경계나 면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